옛날처럼 기차역하면 삼삼오오 모여서 MT를 가던 청춘들의 낭만은 없어졌다고 해도 어쩐지 세상의 모든 기차역은 설렘 가득한 들뜬 공기를 품고 있습니다. 아하하, 제가 기다리는 그 기차입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저도 조금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어디 가세요? 저희 안천이요. 정선? 정선 여행 가요. 5일장? 네. 저랑 같이 가실 거예요? 아, 네. 저희 진짜 가실 거예요. 네, 진짜로. 그럼 이따 5일장에서도 만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 같이 식사합시다. 아, 네. 기차 안에서도 만나고. 네. 네. 여행 잘 하시고. 네. 예, 예. 오늘은 특별하게 기차를 타고 한번 정선까지 가려고 합니다. 정선 5일장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게 한번 꼭 보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 가는 기차 여행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게 기차 색깔이 이쁘네요. 난 이 색깔은 처음 보는데. 야, 이쁘네, 기차들이. 네, 기차가 들어오네요. 여행 떠날 땐 이때가 제일 설레더라고요. 아, 이게 얼마 만에 기차 여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선 갑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예. 왜, 뭐 보시게요? 아니요, 그냥 이 아리라 이 열차로 한번 타게. 저분도 타고 싶었다던 이 기차는 바로 정선 아리랑 열차인데요. 청량리와 정선을 잇는 무궁화 열차로 매월 장날과 주말에만 운행을 합니다. 똑같은 풍경도 신기하게 기차에서 보면 뭔가 달라 보이죠? 매순간 바뀌는 창밖 풍경을 보는 것도 여행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죠. 전부 다 기차들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나도 많이 했어요. 비바람이 지는 바다 잔잔해. 근데 그 노래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노래예요. 처음에는 그 단멜로디 유니선으로 가다가 돌림 노래 그대만을 그러다가 나중에 화음으로 저마다의 추억과 향수를 싣고 떠나는 기차 여행. 가끔은 이렇게 흥이 터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지는 법이죠. 객실에서 뭐 떠들고 싶어서 못 떠들어서 어떻게 찾은 게 여기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큰 넓은 것 같아요. 오일장이 유명한 아이에서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있고 케이블카도 타고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고 마음먹고 나섰어요.